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해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죠.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이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보험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업을 제대로 할수 있어요. 특히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특히 해지, 구상을 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계약의 해지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해지됐을 때 보험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관련 사례, 이렇게 네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와 함께 하는 동안에 이렇게 익혔던 스킬들, 그리고 지식들을 영업에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랑 이거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업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영업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전문가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로 인해서 고객님들이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지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률상 행위입니다. 그래서 얘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해요. 즉,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그런데 이 해지는 계약자가 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보험 회사가 할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이미 해지, 난더 이상 계약 유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가 망했네, 이때도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게 이미 해지권을 주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계약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기면 그때가 해지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보험자의 해지는요, 해지의 조건을 엄격하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해지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가 엄청난 횡포를 부릴 수가 있죠. 그리고 해지는요, 제가 여기에 해놨습니다. 의사표시. 그 바로 의사표시가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뭐냐?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즉, 계약자가 됐든 보험자가 됐든 나 해지할래라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할 때만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관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것이 중요한 사항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를 담아서 계약자 측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보험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가 있느냐? 바로 이미 해지입니다. 이미 해지. 이미 해지는 말 그대로 보험 계약자가 아무 때나 깰수 있는 게 이미 해지죠. 그래서 이때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 환급금을 누구에게?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한다. 그리고 임보험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무관하게 해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임보험에서는요,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다른 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에요. 즉, 돈 내는 사람과 돈 받는 사람이 다른 계약이죠. 보험료 내는 사람과 보험금 받는 사람이 다른 계약입니다. 이때 수익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해보험은 좀 달라요. 여기서 손해보험은 물보험이죠. 물보험. 여기서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계약자가 이미 해지하려면 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주로 파시는 게 임보험이고 장기보험이죠. 장기보험에서는 이겁니다. 계약자는 아무 때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나 계약 해지할래요?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